오케이! 왔다! 아! 벌써 왔거든요! 잠깐만 이거 틀어! 옆구리 물리면 안 돼!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고래상어로다가 뭐 맹아로도 모사 향유고 나발이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꿀꺽꿀꺽 전부 다 한입컷 해버렸었습니다. 메갈로들 공격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켜서 잡는 게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메갈로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자, 요 범고래가 말이죠, 그래도 이 맵에서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씹어먹는 캐릭터 중에선 제일 세거든요? 시작, 시작부터 얘부터 한번 잡아먹고 좀 커봅시다. 데미지 55? 1레벨인데 55면 진짜 완전 세거든요? 이거면은 메갈로돈이랑 한번 맞짱 뜰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깥 세상으로 좀 나가서 애들 좀 잡아먹어봅시다. 오! 와! 진짜 와, 돌고래라 점프력 보소. 가볍게 고대어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겠죠? 이리 와봐, 와봐 이 자식아. 나 범고래야. 덤빌려고 해 감히. 물어 제껴. 와, 1렙인데도 고대어 그대로 그냥 꿀꺽 해버립니다. 아, 근데 확실히 얘는 경험치 통포토가 좀 다르네요. 지금 일단 백상아리 만나면 안 됩니다. 아직 백상아리랑 싸울 레벨은 아니에요. 아구자. 오! 너무 맛있다! 아! 범고래 같은 경우는 밖에 숨을 쉬고 오면은 데미지가 50%가 증가해요. 상당히 강력해요. 아, 고래상어 같은 경우는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리니까 그 뭔가 싸운다는 맛은 솔직히 약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범고래로 싸웠기 때문에 직접 맞짱을 떠서 이겨야 됩니다. 얘네는 완전 개꿀맛이거든요? 야야 얘들아, 감히 내가 먹는 먹이를 물어? 어디 참치 따위가 말이야. 야, 참치는 씹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다. 어어? 어어? 진짜 물었어? 너네들 일로 와봐. 아주 난리도 났구만. 아, 여기 완전 참치존이구나. 냠! 너네들은 씹을 가치 조차 없다. 그대로 그냥 한 입이야. 어? 오 마이 갓. 백상아리 난대요 아직! 아! 와, 큰일 났다. 오! 숨 한번 쉬어주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 강해지는 기분이 드는군요. 타이거 샤크 맞짱 뜨자. 우와, 덩치가 나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야, 이거 물어. 오케이, 데미지 8밖에 안 들어. 야, 여기서 제일 센 놈 나와. 오늘은 내가 여기 접수한다. 이 구역 일장은 이제 나야. 야, 온다. 야, 마창 떠볼래 한번? 한번 떠보자 그래! 백상아리! 오, 데미지! 오, 이거 약간 호적수인데요? 어딜 도망가! 와우. 이 귀여운 외모 속에 이 어마무시한 흉폭함을 지니고 있는 범고래의 위력입니다. 백상아리고 나발이고 그냥 꿀꺽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10매매도 안 됐는데 백상아리를 그대로 박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고로 이 상어구역의 패왕은 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한 50레벨 찍으면은 메갈로도더 하고도 좀 비벼볼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이거 고래상어도 먹을 수 있나? 고래상어 이 자식, 이거 상어잖아. 일로 와봐. 이리 와! 너 물는 데미지 약하잖아. 나 한 입에 못 먹으면 너 그냥 고기 뿐이야 이 자식아. 물어 제껴 물어. 하. 고르장어가 경험치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보자, 500. 거의 뭐 2000 가까이 주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저 메갈로돈이지. 지금 피하자. 오우씨, 지금 아니야. 곳곳에 시체가 가득합니다. 지금 메갈로돈이 싹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잡아먹고 다니는 모양이거든요.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아, 멸렉 정도만 하면 메갈로돈이랑 맞짱 뜰 수 있을까요? 와, 이제 무려 데미지가 120 돌아갑니다. 이거 제가 체력만 좀 많으면은 메갈로돈이랑 한번 붙어볼만 하겠는데요? 와, 백상아리도 이제 그냥 일반 몹이에요. 진짜 그 비보스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는데 백상아리도 뭐랄까 그냥 이제 타이거 샤크처럼 보이네요. 오우씨, 메갈로돈 봐봐. 자, 메갈로돈 데미지 한번 볼게요. 제가 몇 방이지?
제가 네 방 물었거든요. 와 데미지 세. 야! 야! 와! 나 본 거 같은데? 아! 와! 잠깐만! 뭐지 봐! 개 자식아! 아! 이거 메갈로드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일단은 보이는 순간 무조건 싸워야 돼요. 더 이상 이거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무한 리필 존으로 출발합시다. 이거 어차피 몸빵은 서로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누가 더 세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한 리필 존으로 갑시다. 거기가 레벨업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거든요 무한 리필 집이. 어? 얘 한입컷 된다 이제. 여기다 여기다! 로로로록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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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풍 레벨업 갑시다. 좋아, 이제 그냥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냠냠이 그냥 입을 갖다 대고 있으면 쓱쓱 돌아오는 블랙시차크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먹고 큽시다. 그 전까지는 귀여운 고래였지만 이제 점점 범고래라는 위상답게 덩치가 점점 토실토실해지고 있어요. 와, 덩치 커진 거 봐, 이제. 뭐야, 언제 이렇게 컸어요? 아, 일단 한 100레벨까지 만들어가지고 맞짱 뜨러 가봅시다. 메갈로돈 아까 그 자식한테 너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자, 이제 99레벨. 100레벨로 가자! 범고래! 100레벨 찐! 와! 오 마이 갓. 슈퍼 범고래로 지나는데 성공했다. 등치 봐요 이제. 와, 이거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오. 오, 이 점프도 안 돼. 하도 크니까. 아, 보니까 메갈로드 양 데미지가 100 정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체력이 3000이 넘어가니까 30방을 맞아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고래 vs 메갈로돈 갑시다. 저 앞에 보이는군요. 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싸움 하거든요? 오케이! 왔다! 아, 벌써 왔거든요! 잠깐만, 이거 틀어 옆구리 물리면 안 돼! 아유! 아유! 뒤로 가면서 천 데미지? 나도 천 데미지 들어간다, 무려! 으아! 야, 잠깐만, 사이드 물렸다! 사이드! 아! 집착해 들어가면서 왜 비콘보냐 물려서! 자, 이렇게 어이없게 물리면 안 되지. 야, 뒤는 좀 아니지 않냐? 아유, 어디였어? 어? 뭐야? 이리 와! 어? 뭐야? 짜식이 빡! 오케이! 메갈로돈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 원펀맨 수준이거든요. 이거 한번 무너지기면은 데미지가 천 들어가요. 와, 제가 승리했습니다. 메갈로돈이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옆구리 물리니까 답이 없네요. 아까 좀 많이 위험했어요. 저기다 한번 다시 한번 마장 떠보자. 정면으로 들어와봐. 아까는 좀 갑자기 물려가지고 제가 조금 위험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를 겁니다. 와봐. 에임 조절 잘해라. 뿌라! 야, 메갈로돈 단 두 방. 야. 야, 엄마. 넌 두 방이라고. 아! 두 방. 두 방 자식. 옆구리 불리면 안 돼. 옆구리는 안 돼. 메갈로돈 무한리필 식당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 이제 내 적수가 아니야. 와, 사방에 고기 훅 뿌려진 거 보세요, 이거. 아주 꽉 물었네요, 이거. 야, 제대로 물었는데? 3대장도 또 정리하러 가자고요. 어이씨고, 이거 머사가 귀여워진 거 보세요. 오, 원래 이렇게 작은 놈이 아닌데, 얘. 아, 왕그장. 자, 와. 와.
모사도 그냥 밥이에요. 향이야 일로와. 고래 중에 누가 센지 한번 결정 지어보자. 어디 갔죠? 오케이 저기 있네요. 향유 고래 안녕. 와 물어봐. 선빵치기 해줄게. 물어봐. 350 데미지. 내가 더 세다 임마. 600 데미지.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오케이. 아유. 향유도 가볍게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이건 고래가 아니라 괴수입니다. 괴수. 마 정신 차려 임마. 그냥 먹혀버려. 오케이. 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드앤그로우 한 100레벨 정도 넘어가니까 가볍게 이기네요. 뭐 향유도 별거 아니에요. 향유도 이제 일반 물고기입니다. 응?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